자, 여러분 캠핑 파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캠핑파이의 상무사람입니다. 오름오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범이에요. 아이 부끄러워. 저희가 코로나이기도 하고 해서 계속 집에만 있었거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디 뭐 사람들 많은 뭐 키즈카페나 그런 데는 요즘 못 가잖아요. 집 앞에 일단은 뭐 동네에 개울가 정도 가는 느낌으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캠핑파이 채널에 경사가 났습니다. 캠핑파이 채널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차는 두 개를 받았어요. 한 개는 제 차에 지금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를 오늘 보여드릴 거고, 나머지 하나랑 제작 지원비라고 주신 그 금액으로는 이 제품을 추가 구매를 해가지고 두 개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대충 금액 나오시죠? 그 두 개 더 사가지고 한 세 개 정도가 이제 구비가 되면 그거를 시카 리뷰를 촬영을 할 때 저희 촬영에 응해주시는 오너님에게 선물로 증정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 욕심. 국민의 은근히 있어. 두 개씩 들어온 건가요? 두 세트가요? 네, 두 세트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태양열 프로펠러 방향제예요. 돌비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향기는 다섯 가지 향이 있고요. 제품 두 개랑 이렇게 협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사용하고 여기 하나랑 끼워서 시카 리뷰를 하시는 분께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돌려서 하는 건가요? 힘으로 우리 또 그냥 오른쪽도 또 장사거든요. 난 이게 더 좋대. 그걸로 합시다 그럼. 나도 해볼래. 나도 맡아볼래. 이게 더 좋아. 아 그래? 그 무슨 향기 써있지 않나요 앞에? 블랙체리가 향기가 좋다고. 나 껌을 들게. 두개를 맡아 봅시다. 다시 체리 블라썸. 좋아? 나도 체리 블라썸 할까요? 응. 이게 더 좋아. 이거? 이거는 블랙체리. 엄마도 블랙체리가 좀 이게 체리 향기나. 우리 블랙체리로 합시다. 그래, 블랙체리 향기가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베스트 향기로 뽑혔고요. 전 이걸로 열방울인가요? 네, 열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다섯 개 들어간 것 같아요. 10일 정도 향기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30ml인데 지금 한번 쓰는데 요만큼밖에 안 따랐거든요. 이필용이라 좋은 것 같아. 그치? 좋잖아요. 아, 하나 사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네, 버리는 게 아니니까. 뭔가 이게 이것도 좀 약간 남자 향 같은 분위기 있는 저기 오늘 밤 이 향기를 한번. 여기 샤프니까. 아, 그러면 오늘 블랙체리로 한번 달려볼까요? 혼자 달리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제품도 협찬 부탁드립니다. 봄이 선글라스 한번 껴보세요. 오우 미남자 말똥. 아와 아트 원투 쓰리 포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일단 차 뒤에도 남고 올려놓고 우리 차도 향기롭게 지내도록 하자. 여러분 지금 왔는데 삼막사라고 해야 되겠지? 삼막사 계곡? 차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대형 그런 데를 못 가니까 다 여기로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지금 했는데 가득 차 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입이 안 된다고. 아, 저희 지금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일단 배고파, 그치? 지금 몇 시니? 1시 49분. 자, 점심을 먹어봅시다. 뭐 먹고 싶어, 기윤이? 계란빵. 계란빵. 오케이, 알겠습니다. 비비고. 비비는 계란빵. 비가. 코구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왜? 응.
어이구 수고했죠요 오른공주님. 너무 짜증 났어. 아이고 수고했죠요 수고했죠요 수고했죠요. 아 수고했어. 진짜 많이 오지? 응. 우리 둘 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어 완전 큰일 났겠다. 응. 갇혀가지고 못 나왔을 수도 있어. 왠지 뭔가 멋진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응. 1차 굽기 180도 10분. 어? 변수가 생겼다. 안 들어간다. 어? 변수가 뭐냐고? 이게 기범 아빠가 이거 집에 있던 건데 이게 안 들어. 뚜껑이 안 닫혀. 응? 계란밥 먹을 거 잘했지요. 180도에 10분 1차 베이킹을 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광고 아닙니다. 저희가 홈쇼핑에서 돈 주고 산 거라는 거. 화이팅! 아빠는 요리사! 얘들아 뭔가 빵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너희들 뭐 하는 거니 오빠 거 지금? 짜자잔. 어떻습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성공인 것 같아. 오, 얘들아, 성공! 이제 캠핑 올 때마다 저거 챙겨봐야 되겠네. 리액션 부탁합니다. 이거 안 돼. 이 맛에 먹는 거지. 먹는 김이. 아! 아! 오버 오버 진짜 오버. 오버맨. 홍라 25분밖에 안 걸리네. 잘 돌아갑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노릇노릇하게. 오 벌써 노릇노릇해 자기야 이제. 기름 떨어진 거. 비록 불멍은 아니지만. 어? 자기야 편하게 누워 있어. 알았지? 편하게 편하게 움직이지 말고 내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먹기만 하면 돼요. 자, 다 됐고. 너무 작다 닭이 근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너무 뜨거. 아 냄새 너무 좋지 않아? 이런 얘들아 냄새 어때? 냄새? 좋아. 뭐야? 하나 손님.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으이뜨그래. 냄새 좋다. 과연 그럴까? 으이뜨그래. 야 이거 또 닮은 애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이 됐어. 화면에는 커 보이네. 배고파서 그래. 당 떨어졌어. 빨리 밥 틀어줘. 오빠가 맛이 어떻습니까? 신기하지 않게 해줄까? 괜히 먹어봐. 어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일로 기범이도 와. 먹어봐. 어때? 엉망이야 엉망. 간도 좀 됐는데? 내가 했어. 먹을만 하죠?
계란보다 이게 낫네. 여러분도 저게 그 저게 편리한 게 그치? 불필요도 필요도 없이 3kg 인버터인데 우리 집이 그냥 그걸로 하면은 시간도 많이 안 걸려. 한 40분. 아까 계란찜은 10분. 25분이라며. 작은. 아 25분이었나? 25분. 엄마야. 잘 샀어 안 샀어? 좀 더 해먹어봐야 알지. 이거 살 때 여러분 얼마나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집에 오자마자 이거 바로 반품하라고. 반품이 안 돼. 당근마켓에 다 팔으라고 바로. 어때요 근데? 뭔 소리가? 애들 얼마나 잘 먹어 지금? 유가이지. 네. 야. 야, 이것도 우리 어른 공주가 준비한 샐러드. 맛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나는 그럼 이렇게 주차장 캠핑은 뭐 별게 없네요. 편집하다 편집을 아마 하면은 짧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물은 거야. 지금 와이프는 어른 공주는 지금 영지? 제목이 뭐지? 영자? 지영 맞지? 지영 김지영 보고 지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바베큐를 마지막으로 아마도 여기서 먹고 저는 소주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집으로. 밤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그래서 차에서 자기에는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 캠핑. 당신은 상주 사람이 아니라 지니퍼입니다. 지니 탈락. 이제 나. 아 지니 형 예쁘니까 이제 나. 봐. 공격. 한국 캐나 빼리빼리. 너는 한국어 안 했지? 한국어 안 하면 계속 우리 이다 베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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